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요, 작년 여름 이곳에서 화사가 곱창을 먹고 화제가 되었던 집 군자역 근처 대한곱창에 도착하였습니다. 밖에는 이렇게 메뉴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모든 곱창을 주문하였습니다. 2인분으로요. 실내 내부는 엄청 크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로테이션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는 김치 콩나물국, 그리고 부추, 찍어 먹을 소스들,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인 모듬 곱창이 나왔습니다. 모듬 곱창 구성으로는 대창, 막창, 염통, 곱창이 되겠습니다. 특징이 있다면 여기 곱창 속에 내용물들이 꽤 괜찮아요. 그래서 드실 때 만족하시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불쇼가 되겠습니다. 저는 요거 보려고 좀 찾아온 것도 있었습니다. 마무리로 이렇게 김치도 넣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잘라주셨습니다. 잘 익은 곱창이 되었고요. 잘 익은 막창이 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여기 대창이 저는 굉장히 느끼하지 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염통 드실 때 팁으로는 너무 익히시면 안됩니다. 왜냐하면 좀 질겨지거든요.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볶음밥을 좀 먹어야겠죠? 직원분께서는 친절하게 잘 잘라주시고 끝까지 잘 볶아주셨습니다. 여기는 이제 곱창의 기름과 먹는 볶음밥, 좀 보기만 해도 이제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정리하겠습니다.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았던 식당이었습니다. 모듬 곱창 2인 기준 38,000원, 거기다 이제 볶음밥 2,000원, 더해서 40,000원에 곱창, 막창, 염통, 대창을 다 즐기실 수 있고 맛도 네, 정말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좋은 구경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